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뉴스 네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시장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CP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1982년 이후로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의 2월 CPI는요, 전년 대비해서 무려 7.9% 넘는 이 증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리스크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 급등도 겹쳤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인플레이션이 공급망 해소 이후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요,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공급망이 현재는 얼마나 더 꼬일지 모르는 상황이다라는 평가들 나오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심리가 좀 위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샤오펑의 새로운 뉴스를 한 가지 발표가 됐습니다. 유럽에서 새로운 이 전기차를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개국에서 발표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출시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 중저가형 세단이라고 합니다. 이 테슬라의 모델3와 경쟁하던 구도로 갈 것이다라는 평가를 나오고 있고, 이 테슬라의 모델3 같은 경우는 4만 5천 달러에서 시작을 하지만 이 샤오펑의 P5는 2만 5천 달러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밤 뉴욕 증시 아주 뚜렷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급락이었는데요. 샤오펑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중국 기업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징중닷컴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매출은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요. 순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23% 넘는 증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10년 상장일에 가장 더딘 성장을 보고했다라는 평가를 나오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연간 활성 고객의 계정이 202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1% 넘게 증가 흐름을 보였지만 오히려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주가는 두 자릿수의 급락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2 통화정책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라가르드 총재가 이후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하방 위험이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고요. 자산 매입 종료 얼마 후에 금리를 변경하겠다라는 의견을 함께 밝혔습니다. 네, 이곳에서 경제 전망 위험은 증가하고 있고 하방으로 기울고 있다라는 평가들 함께 나왔고요. 예, 하지만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3.2%에서 5.1%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